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제 옆자리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비워두고 있습니다. 차 한 잔 하러 오셔도 좋고요.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러 오셔도 됩니다. 위로가 필요한 날에는 가만히 앉아있다 가셔도 좋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우하우스, 조담소에서 당신의 고민을 초대합니다.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했을까요?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짧은 교제 중에 임신을 하게 되었고 결혼식만 우선 올리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는 바로 하지 않았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할 생각이었습니다. 핑크빛 미래만 바라봤지만 서로 성격을 확인할 시간도 없이 결혼하고 임신 중이다 보니 남편과 제 사이에 다툼이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다투기만 하면 집을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반나절, 그 다음에는 하루 이틀, 나중에는 일주일씩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퉜다고 하더라도 대화를 하고 풀어야 하는데 풀 시간을 갖지 못하고 반복해서 다투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임신 8개월이 된 제게 너랑 살기 싫다면서 집을 나가버렸고 이후에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이 남편을 찾아가서 설득하기도 했지만 남편은 절대 같이 살지 않겠다는 대답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떻게 키울지, 경제적 지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혼자 출산하고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연락은커녕 양육비를 비롯해 그 어떤 경제적인 지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의 비상식적인 행태에 저는 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위자료 양육비는 물론 결혼식 비용, 혼수까지 모든 것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결혼식을 올렸고 결혼기간이 8개월가량 지속이 됐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이 될까요? 네, 사실혼이라는 것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나머지는 법률혼과 동일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네. 우리 판례는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감면상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법률혼과 유사하게 법적 효과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이혼 자체에 대한 부분은 필요가 없으나 사실혼이 파탄이 되었을 경우에 이혼과 유사하게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 인정이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네, 사실혼도 위자료 재산분할을 다 받을 수가 있군요. 네네. 본 사연과 같이 결혼식을 올렸고 같이 동거했고 임신하고 이후에 8개월가량 혼인생활을 했다면 네. 이는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 공동생활을 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실혼이라고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혼 관계 속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런 경우 출생신고를 해야 할 텐데 아이는 엄마 성을 따르게 될까요? 법률 혼이 아닌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에 남편이 표시되지 않아서 여성이 혼자 아이를 낳았을 때 아버지라는 사람이 출생신고 전에 그 아이가 내 아이다라고 인지를 하면서 출생신고를 한다면 아빠의 네. 성으로 할 수도 있지만 네. 아버지가 그런 인지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는 우선 엄마 성을 사용해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후 아버지가 이 아이가 내 아이다라고 인지하거나 네. 또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향해서 인지 청구를 해서 아버지가 특정이 된다면 통상 아버지 성으로 변경될 수는 있으나 협의에 따라 엄마 성으로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친권 양육권은 당연히 어머니가 가지게 되는 건가요? 어머니가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친권 양육권이 당연히 엄마가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권리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아버지가 아이를 인지하고 아버지로 특정된다면 아버지도 자녀 양육권 친권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양육권 친권은 아이를 누가 주로 키웠는지 아이의 복리와 정서에 누가 더 적합한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사연과 같이 아이가 어릴수록 엄마에게 친권 및 양육권이 갈 가능성은 크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 사연자 같은 경우 남편은 연락이 되지도 않고 있고 양육비는 더더욱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혹시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하는 거는 아닐까요? 네, 양육비는 부모로서 지급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지 성을 누구로 따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앞서 이야기했듯 아버지가 아이를 인지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로 기재가 돼야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성과는 상관없이 양육비는 받을 수 있지만 아버지가 인지는 해야 양육비 청구 가능하다는 이야기시네요. 네. 다투면 남편이 집을 나갔고 사연자분이 임신 8개월 무렵에는 아예 남편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사연자분과 남편은 같이 살았던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사실상 거의 없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책임은 위자료로 물어야 하나요? 사실혼 관계 파탄에도 책임이 있다면 그 사람이 위자료를 물게 됩니다. 그 다투시다가 화가 나서 잠시 밖에 나가서 감정을 추스르거나 삭히고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단순 부부로서 다투다가 나갔다고 해서 파탄 책임이 있다고 볼 순 없지만 본 사연은 남편이 다툴 때마다 외박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심지어 그 외박하는 기간이 계속 늘어나더니 임신한 아내를 두고 아예 나가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네. 이게 결국 사실혼을 파탄시킨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이런 부분은 우리 민법상에 부부 간의 동거 의무, 협조 의무, 부양 의무를 포기해버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위자료 책임을 물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위자료 이외에 그러면 결혼식에 들어간 비용, 예물예단 혼수 비용처럼 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돈 돌려받을 수 있을지 과연 보상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 결혼 기간이 오래된 상황에서는 과거 결혼식 비용이나 결혼 생활을 위해서 들어간 비용 등 이런 거는 요구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네. 그거는 이미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재산으로 녹아들어가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할 때 뭐 기여도 부분에서 주장을 할 수 있을 뿐이고요. 그런데 본 사연처럼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렇게 파탄이 된 경우에는 예물이나 예단, 혼수 등은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렇게 빨리 결혼이 끝날 걸 알았으면 괜히 결혼식 비용이나 결혼 준비 비용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단기간에 상대방 때문에 혼인이 파탄이 됐다면 파탄에 책임 없는 사람은 그 책임 있는 사람에게 원상 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원상 회복의 일환으로 결혼식 비용, 네. 혼인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 예물, 예단 금액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혼수품, 가정 가구 같은 거는 비용으로 인정받기는 힘들고 물건을 그대로 가져오는 방향으로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손해는 되긴 하겠네요. 네네. 그 이외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만큼 양육비 지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부모라면 부모 중에 양육하지 않는 자는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한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하는 판결이 난다고 해도 사연자분의 남편이 이를 따를지 좀 걱정이 됩니다. 이럴 경우는 어떤 방법까지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그 가사소송법에 양육비 불이행 시에 상대방에게 지급하게 하는 여러 방법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일정 기간 내에 양육비를 지급해라 라는 이행명령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상대방이 직장에 다니신다고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 시에 직장에다가 직접 월급에서 양육비 일부를 달라
나는 직접 지급 명령 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월급에서 바로 네, 받을 수 있는 바로. 거죠. 네. 또한 담보 제공 명령, 담보를 일정 부분 제급해라. 그리고 이행이 안 되었을 때는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 일시금 지급 명령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네, 여러 방법이 있네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서 여러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연자의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이 될 수 있고 아이는 아버지가 인지하면 아버지 성으로 출생신고할 수 있고 만일 인지하지 않으면 어머니 성으로 출생신고할 수 있다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만일 어머니 성으로 하더라도 아버지에게 양육비는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양육비에 대해서는 가사소송법에 여러 양육비 확보 방법이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혼의 경우에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도 할 수 있는데 아주 단기간에 파탄 난 경우에는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아이들과 택시를 타고 가던 A씨, 택시와 다른 차량이 차선 변경 중에 시비가 붙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상대방 운전자는 왕복 8차선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택시 기사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폭언을 했습니다. A씨가 아이가 있으니 그만하세요 라고 호소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아동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욕설과 폭언을 한 사람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운전자 폭행을 적용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요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회부한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가해자가 택시기사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해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쳤고 피해 어린이들의 정신건강과 정서적 발달에 해를 끼쳤다라고 하면서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벌금 300만 원형과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폭언뿐만 아니라 아동이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간접적 폭언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 판결입니다. 실제로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이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폭언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폭언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동학대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싸움을 하면서 다른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들었다면 정서학대라고 보는 거죠. 이번 사건이 어른들로 하여금 아이들 앞에서 언어폭력을 조심하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더 템테이션의 마이걸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